네. 천공의 오리온, 노무라 소지로 연주자의 대표적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곡이죠. 이 곡은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소프라노 지키 곡에 입문하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곡입니다.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연결 짓는 게이 음색과 틈이 없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나하나를 이제 부드럽게 좀 터닝을 굉장히 음을 선명하게 해줄 정도로에만 터닝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듣기가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1번 갈로에서 다시 도도리로 그리고 2번 갈로로 빠져서 달세뇨 간주가 9마디죠. 그래서 다시 세뇨로 가셔가지고 피네로 이렇게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전주가 8마디입니다. 네.
자, 이렇게 한번 연주를 해보시면 됩니다. 저처럼 질질 끌면 안 됩니다.